6개월 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심플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고 심플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도형의 블루클럽. 네, 안녕하세요. 남도형의 블루클럽. 저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22년 12월경 이 썸네일 기억하시나요? 빠밤! 탄다다 게임즈의 신작으로 광고 방송을 했던 닌자 머스트 다이! 개성 넘치는 닌자 캐릭터들과 신개념 러닝 액션 RPG 게임이라고 소개를 드렸던 그 닌자 머스트 다이가 반주년을 맞이하여 이번에 엄청난 소식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광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어 더빙을 강하게 해주십사 어필했던 그 광고 방송에 조금은 그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요? 반주년을 기념해서 드디어 닌자 머스트 다이의 한국어 더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괜시리 뿌듯. 자, 지난 6월 14일 반주년 업데이트로 한국어 더빙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요번에 1차 더빙 때는 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광고 방송을 받으면서 제작진분들로부터 향후 닌자머스터가 계속 캐릭터가 업데이트 될 때 저와 어울릴 캐릭터가 등장한다면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주시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또 반주년 광고 방송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와, 자, 그럼 이제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과연 반주년 업데이트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게임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게임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한국어 더빙을 어디서 설정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여기 텀빌 가셔가지고 언어를 가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빙 한국어, 여기서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이제 저희 한국 성우분들의 더빙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닌자 머스트 다이 반주년 업데이트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왼쪽 위에 보이시나요? 여기 아이디 보이세요? 역시 남도형의 블루클럽. 작년 12월 이후로 저는 꾸준히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 시간 오기를 진짜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보람이 있는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럼 반주년 업데이트 어떤 게 이루어졌고 또 어떤 이벤트와 혜택들이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부분은 바로 신규 닌자 캐릭터입니다.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신규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캐릭터가 나왔는데요. 쿠로가 글쎄 염룡이 됐습니다. 염룡 쿠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기존 쿠로 한번 볼까요? 요랬던 쿠로가 와! 쿠로가 염룡이 됐는데 어떤 사연이 있어서 쿠로가 염룡이 됐는지 염룡 쿠로의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름과 생김새부터 느껴지는 이 불속성 닌자 염룡 쿠로는 활용 호화구를 소환하여 싸우는 특징이 있는데요. 쿠로가 고난의 땅 수행 속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내면의 정에너지인 흰 쿠로를 물리치고 몸속에 깃든 염룡의 힘을 각성하면서 탄생한 게 바로 염룡 쿠로 닌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염룡 쿠로가 출시가 되면서 신규 스킨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빠바밤빰! 그 이름도 멋진 랩스타 염룡!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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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쿠로가 화려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요! 랩의 매력을 느껴봄! 불속성과 랩이 잘 어울리는데? 자, 이 랩스타 염룡 스킨은 외관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랩스타 염룡을 출시하면서 무려 사이먼 도미닉님과 콜라보를 진행해서 MV 뮤직비디오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떨린 이 콜라보 MV는 유튜브 닌자 머스트 다이 공식 채널에서 공개되었고요. 라운지에서 사이먼 도미닉 콜라보 관련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꼭 모두들 채널 방문하셔가지고 뮤직비디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개인적으로 또 불속성 캐릭터인 쿠로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염룡 쿠로를 얻으러 가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환 시스템 뽑기에서 획득, 그리고 상점 구매를 획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상점 구매 획득으로 가서 바로 염룡 쿠로를 만나볼게요. 빰! 다섯 개의 조각을 획득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가보면 총 120분의 5 이렇게 조각을 모아서 염룡 쿠로를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소환 시스템 뽑기에서 획득도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이따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염룡 쿠로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염룡 쿠로가 출시되면서 염룡 쿠로에 걸맞는 그런 신규 무기와 보물도 출시가 됐는데요. 신규 무기는 염룡의 숨결, 그리고 신규 보물은 화염 불꽃 쏘고 염룡의 가면, 그리고 MVP 트로피라고 합니다. 자, 신규 무기들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앞서서 염룡 쿠로 는 활용 호화구를 소환해서 싸우는 특징이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자, 여기 염룡의 노래를 보시면 거대한 화염구를 소환한다고 되어 있죠.
또 다른 신규 무기인 염룡의 숨결은 전방으로 강한 화염을 발사한다. 뭐랄까 염룡 쿠로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무기인 것 같은데. 오, 야. 그러면 본 김에 저는 시변법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금손 가자! 그쵸? 네, 10회 소환 한 번만에 뽑으려고 하는 이 양아치. 자, 아쉽게도 무기를 뽑지는 못했지만 저처럼 못 뽑으신 분들을 위해서 체험할 수 있는 또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화면 위에 가면 이벤트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염룡 쿠로와 염룡의 숨결을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있으니까 꼭 요 기간 내에 체험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스토리 9장을 플레이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새롭게 추가된 9장 PV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 먼저 같이 보시죠. 마치 くたびれたぞ. 何者だ? 난데 공격을 시작해. 암날의 전투. 君의 삶. 믿음의 계승. 아, 요 보니까 이 신규 스토리 9장에서는 이 쿠로의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PV를 보고 나서 더 궁금합니다. 빨리빨리 9장 플레이하러 가도록 할게요. 가보자! 한국어 음성을 드디어 들으면서 플레이하게 되겠네요. 흰둥이? 여긴 어디지? 아! 쿠로하고 흰둥이가 한국어 한다! 이야! 감정적으로 굴어선 안 돼. 영선형이다! 강영선! 6개월 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심플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고 심플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오! 환영인가? 환상의 피를 받지 않게 하래. 야! 오, 야, 이거. 오, 야! 오! 어! 야, 이것도 묘한 묘미가 있네, 이거. 기대를 충족시키는 스토리였습니다. 어우,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여기서 끝내면 또 아쉽겠죠. 그래서 닌자 머스트 다이 게임 반주년 업데이트 혜택을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게임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각종 이벤트들입니다. 반주년 대박 보상을 보시면요. 이벤트 기간에 매일 접속해서 받는 강력한 SSR 무기 무료 획득 기회가 있고요. 또 다른 반주년 접속 보상으로는 황금 열쇠, 물 원소소 각성서, 그리고 염룡 쿠로와 눈꽃 린의 10회 연속 결연 부적 총 40장도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대박 보상이다, 대박. 자, 꼭 출첵하셔서 모든 보상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남도영의 블루클럽 닌자 머스트 다이 반주년 업데이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들과 또 신규 캐릭터, 또 신규 보물, 신규 스킨 등등등, 거기다가 사이먼 도미닉과의 MV 콜라보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한국어 더빙이 추가되었다는 그 소식도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첫 출시 때부터 광고 방송을 했고요. 반주년이 됐을 때 이렇게 한국어 더빙 소식을 가져와서 다양한 혜택들과 소식 이벤트들을 소개할 수 있었고요. 이제 남은 건 뭐다? 1주년 이벤트 때 제 음성이 입혀진 신규 캐릭터를 만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방송으로 인사드리고 싶다는 그런 바람 가져보면서 다시 한번 반주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닌자 머스트 다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벤트들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모두 매일매일 접속하셔서 이벤트 혜택 꼭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닌자 머스트 다이 반주년 업데이트를 소개했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닌자 머스트 다이 다운로드와 플레이도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